최초의 스핀지츠 마스터가 닌자고를 창조한 이유는 최초의 차원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딘가에 있을 평화로운 곳을 찾아간 거야. 그렇기에 지금껏 닌자들의 여정은 세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초기 닌자고의 파이널 시즌으로 계획됐던 골드 닌자고는 선과 악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전투였고, 마스터 오브 스핀지츠의 마지막 시즌인 도깨비 습격은 파괴와 창조, 닌자고의 마지막 시즌인 어둠의 크리스털은 시즌2에서 이어진 선과 악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피소드는 공통적으로 절대악으로 분류된 악한 자를 물리치고 균형을 맞추며 세상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닌자고는 잘 포장되어 있는 디스토피아인데 항상 끝없는 갈등 속 재앙이 일어나며 그 재앙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고 결코 닌자들이 재앙을 막아내는 것은 종말의 시간을 미룬 것이죠. 균형을 잡은 게야. 그래봤자 종말의 시간을 놓친 것뿐이지. 닌자들의 사상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는 오버로드는 균형을 깨뜨리고 어둠이 지배한 세상에서 갈등 없는 평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빛은 존재 자체만으로 어둠과 균형을 맞추어야만 하고 이는 끝없는 갈등으로 이어지며 반대로 어둠은 훨씬 강하고 빛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넌 그럴 만큼 강하지 못하지. 그렇기에 결코 최스마가 바랬던 완벽한 세상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닌자들의 모험의 끝에는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세상이 되야만 합니다. 그런 평화라면 우리도 아직 찾는 중이야. 우리는 여기서 닌자고의 진정한 주인공인 그린 닌자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로이드는 도깨비의 습격을 막아낸 이후 최스마와 함께 떠나며 죽어야 했지만 가족과 같은 닌자들과 함께 그린 닌자로서의 임무를 이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린 닌자로서의 임무를 계속해도 된다. 그린 닌자의 존재 이유는 어둠의 재앙을 물리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마돈의 힘은 사라졌고 이제 균형을 되찾았어. 그리고 어쩌면 완벽한 세상의 해답이 병합이 될지 모릅니다. 병합으로 인해 통합된 세계는 크로스로드를 통해 모든 종족의 화합, 최스마가 바랬던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이고 여전히 악한 자들은 넘쳐나지만 통합된 차원이 있기 전엔 차원이 존재하는 이상 병합은 발생하며 닌자고의 자매 차원이란 설정이 있는데 이는 연결된 차원 하나가 붕괴되면 자매 차원도 함께 붕괴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자고의 생명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멸됐죠. 위대하고 숭고했던 진자고가 남긴 흔적의 전부야. 그리고 차원끼리는 환경과 성재 같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차원끼리의 영역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거의 차원은 병합된 세계보다 훨씬 자연적인 재앙이 많이 발생되는 불완전한 공간이라는 것인데 라스는 병합의 원인을 마스터우라 언급했습니다. 우는 융합이 줄 영향을 알고 병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일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병합이 일어난 원인이라던가. 그러나 병합의 문제점은 수많은 생명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병합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아린인데 병합 때문에 넌 모든 걸 빼앗겼겠지만 나는 모든 걸 얻게 됐어. 만약 병합이 일어났을 때 병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드래곤 코어를 빨리 찾아냈다면 희생자 없이 완벽한 병합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누가 로이드에게 했던 대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는 병합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 대비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사건이 발생했고 수많은 생명이 무의 공간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가 예상했던 병합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로이드가 진정한 마스터가 된 시점일 것입니다. 최스마는 수천 년 전임에도 로이드의 존재를 알고 있어 근원의 드래곤에게 말했고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자가 너에 대해 한 말이 맞나 보. 그걸 알고 있던 에너지 드래곤은 로이드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 실제로 로이드는 인간이 버티지 못한다는 근원의 드래곤의 힘을 극복했고 최초의 스핀지츠 마스터를 능가한 최고의 스핀지츠 마스터이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 전과 현재와 다른 게 있다면 균형을 지킬 로이드가 있단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다. 모두가 있어야만 해낼 수 있다. 가족을 만드는 건 닌자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로이드에겐 함께 균형을 맞추어줄 동료이자 가족인 닌자들이 있습니다. 흑화한 제이와 라스와 함께한 아린까지 모두가 모이게 된 순간 병합으로부터 모든 걸 지킬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닌자고에는 항상 그랬듯 닌자들의 대척점에 있는 악당도 존재합니다. 라스는 병합을 되돌리고 아린의 부모와 같은 사라진 생명을 비롯한 사라진 세상을 구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구하고자 한 목적은 같지만 닌자들과 라스의 차이점은 니아를 대하는 아린과 로이드의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로이드는 제이를 찾으러 떠나려는 니아에게 세상을 구하는 일이 먼저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린은 로이드가 자신의 부모를 찾아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며 니아의 상황에 공감했습니다. 로이드의 말처럼 닌자들이 걸어갈 길은 각자가 다르고 닌자의 길은 저마다 다르댔어. 로이드는 우와 닌자들이 그랬듯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의 사건에 집중하며 잃어버린 것에만 너무 매달리면 새롭게 없는 것을 놓치게 돼. 자신감을 갖고 나가면 돼. 하지만 변화는 더 나은 걸 얻는 기회이기도 해. 아린은 로이드와 달리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합니다.
아리는 인자들에게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발전이 없었지만 라스도 아닌 고작 라스의 제자인 프락의 도움으로 스핀지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린이 닌자가 아닌 라스와 같은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라스가 어떻게 병합을 되돌리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병합을 억제할 수 있는 드래곤 코어로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역사를 바꿀 시간여행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껏 나온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의 소원과 황금 무기 그리고 타임블레이드 뿐입니다. 그러나 진의 소원은 과거로 가는 포탈을 생성해 과거를 바꿔 현재에 영향을 주는 시간여행이 아닐 뿐 아니라 에어지주 사원이 여전히 떠있고 타임라인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흔히들 알고 있는 시간여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로 넘어가 미래를 바꾸는 시간여행은 황금무기나 타임블레이드에 해당되는 원소의 힘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모든 존재하는 원소의 힘은 근원의 드래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라스가 그토록 근원의 드래곤에게 집착한 이유는 시간을 다룰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다면 그들도 당연히 시간을 다스릴 수 있고 소수 드래곤은 나머지 우리와는 시간을 경험하는 게 달라. 이것이 병합을 역사에서 지울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드래곤라이징 초반에 나왔던 시간을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것은 시간을 지배한 근원의 드래곤을 차지하는 자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러나 닌자들은 이미 수많은 시간여행을 통해 그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크로노스틸로 검을 만들었다가 시공간이 엉망이 된 적이 있어. 즉 이것은 또 다른 라스와 닌자들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닌자고 스토리는 크게 다섯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일럿부터 리부티드까지 여운 성과 악의 대립, 티타늄 닌자고부터 타임블레이드까지의 차원과 원소의 힘, 오니 트릴로즈의 드래곤과 도깨비의 스토리, 엘리멘탈 사과와 드래곤 라이징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의 닌자 대 얼음의 황제에서 뱀부족의 역사, 게임 속으로 레벨업에서의 디지털 세계, 스컬 던전 속으로에서의 지하 세계가 해골 군단, 미지의 바다의 위대한 파괴자와 스네이크 군단, 어둠의 크리스털의 성과 악의 대립까지 파일럿부터 리부티드의 것과 비슷하고, 하필 드래곤 라이징 시리즈는 원소와 차원, 토너먼트나 달 같은 다양한 요소가 시즌4에서 7까지의 줄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럼 타임블레이드가 원소의 스토리를 마무리한 것처럼 드래곤 라이징도 시간여행이 마무리하지 않을까요? 닌자고의 주제의식을 나타낸 대사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스의 편에선 아리는 부모를 구하기 위해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구해야만 할 닌자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린의 스핀지주가 골드파워를 다루었던 로이드의 색상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호도 같은 원소가 아님에도 금색 스핀지주를 활용하는데 원래 닌자고 시리즈의 주인공은 스핀지주 형제지만 로이드가 성과 악의 전투를 이어받으며 새로운 금색이 됐듯이 아린도 로이드를 이어 새로운 주인공이란 걸 나타내는 건 아닐까요? 누가 맞고 누굴 응원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방구석에서 이 거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를 지켜볼 뿐.